반갑습니다. 열펌킴 머만드립니다. 우리 오늘 고객님 매직을 하면서 32mm로 굵은 웨이브를 할 거예요. 네, 자, 보시다시피 곱슬이 심해요. 그러니까 친수성 곱슬이죠. 거의 다 주기적으로 또 염색을 해왔고요. 펌을 하셔가지고 머리가 손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발 진단을 정확한 모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모발 진단하고 또 경화도 풀어줘야 되고 이래서 저는 1차적으로 한게 뭐냐면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자. 모발 진단도 정확한 모발 진단도 경화도 풀어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요. 모발 속에서 우리가, 자, 보시면 한 판넬 안에서도 모발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이렇게 손상을 볼줄 아셔야 되는데요. 자, 곱슬도 심하시고, 물은 지금 젖어있는 상태라 물이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판넬 안에서도 보시면, 요 부분은, 그러니까 모발에서 3분의 2 정도? 아니, 3분의 1 정도? 예, 네, 요 정도는 지금, 손상이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이 부분도 손상은 있지만, 저는 피카의 건강머시 2를 가지고 도포하겠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경계선이 있죠? 여기를 어떻게 했냐면 그냥 빗질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우리 고객님 숱도 엄청나요. 네. 엄청나고. 우리 남친이 소개하셨죠? 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친이 소개받고서 온 아, 그래요? 거예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결 개선하면서 32mm로 와인딩 들어갈게요. 자, 1차적으로 손상이 심한 부분에는 C3와 아쿠아프로틴 A 세 펌프고요. 또 데미지는 있는데 곱슬이기 때문에 모근에서 한 3분의 1? 2? 요 정도까지는 제가 C2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요 경계선이 있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쭉 빗질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1차, 약 도포하고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 네, 열처리 10분 했어요. 열처리 10분을 했고요. 한번 환원제 컬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오, 어때요? 늘어지죠? C2하고 C3로 했는데 엄청 많이 늘어져요. 네. 자, 손상이 있었습니다. 피카는 전처리 없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1차적으로 C3하고 C2로 해서 1차 연화를 봤고요. 자, 2차 때는 제가 미친 연화라고 그래가지고 pH 9.5짜리 강곱슬 펌제를 도포할 거예요. 손상이 많은 머리거든요. 근데, 자, C1과 케라틴 파워하고 핫 오일하고 제가 믹스해서 도포하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환원제 걷어내 주시고요. 앞전에 그다음에 자, C1으로 자, 손상된 머리인데 C1을 도포할 수 있나요? pH 9.5짜리를 그러시거든요. 자, 어때요? 늘어지나요? 안 늘어져요. 자, 이렇게 보세요. 반짝반짝반짝반짝하죠? 네. 색상도 깊이가 있어졌어요. 깊이가 있어졌다는 얘기는 뭘까요? 클리닉이 제대로 됐다는 얘기죠. 자, 어때요? 네, 9.5입니다. 네, 놀랍습니다. 저도 놀래고 있습니다. 피카의 C1 굉장한 펌제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나와서 와인딩. 네, 지금 3차 트리플 연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물이 없이 와우 윤기 많이 올라오죠? 네, 자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아마 머리가 점점 좋아지고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 예, 점점 예, 하면 할수록 모발이 건강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피카의 장점인 트리플 연화하고 클리닉 들어가겠습니다. 네, 깨끗이 연화 후에 예, 1번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번인 예, 케라틴 폴리 예,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모발이 단단해지겠죠? 예. 자, 이 상태에서 빗질을 해줍니다. 예,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단백질이 더잘 깊숙이 잘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윤기 나죠? 자, 여기에
다시 2차 2번인 프로틴 필 2번 네 도포하겠습니다. 손상이 있는 부분 먼저 도포하겠습니다. 네, 손상이 있는 부분에 골고루 도포하시고 네,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골고루 빗질을 잘 해주세요. 네, 윤기가 많이 날 거예요. 네, 보이시나요? 예. 자, 네, 3번인, 네, 프로틴 마스크. 네, CMC도 들어있고, 저희들 굉장히 좋은 단백질입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네, 피카는 클리닉도 굉장히 간단하면서, 네, 굉장히 모발 깊숙이까지 침투하는 그, 매력적인 마력적인 그런 펌제 크리닉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쭉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세요. 네, 윤기 나는 거 보이죠? 네, 어우 대단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자 우리 피카에 케라틴 오일이 있어요. 핫 오일. 네. 자, 요거까지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크리닉 마무리하고 저희들 네,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팁을 주자면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도포해 주시는 거예요. 빗질도 골고루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쭉 봐 드릴까요? 자, 쭉 윤기 나는 거 보이시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예, 방치하고 있다가 나와서 프레스 작업. 네, 연화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수분 조정하고요. 와인딩 들어갈 건데 보시면 어때요? 네, 건강하게 잘 펴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곱슬머리는 연화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는 거는요. 곱슬이 연화가 끝났을 때 이렇게 생머리처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연화가 된 거예요. 만약에 샴푸하고 나왔는데 이게 꼬불꼬불해요. 그러면 다시 연화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해서 수분 조절하고요.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앞에 먼저 제가 사이드뱅으로 해서 앞에 먼저 와인딩 들어갈게요. 자, 32mm입니다. 32mm를 딱 이렇게 붙이세요. 조금 수분이 건조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세요. 예. 자, 이 상태에서 예. 32mm예요. 32mm로 예. 제가 지금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오, 요즘 대세죠? 32mm. 한동안은 컬이 나오냐, 웨이브가 나오냐고 말씀들이 많으셨는데요. 미친년아 하고 나서 32mm도 굉장히 잘 나와요. 네. 자, 32mm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에 사이드뱅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었어요. 옆 사이드로 네, 구렛나루이죠? 구렛나루 22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구렛나루 섬세하게 해주세요. 예, 요즘에 이렇게 해서 하니까 굉장히 예뻐요. 뭐,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뱅이랑 여기 한번 제가 이렇게 살짝 측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크게 층은 안 냈지만 그래도 하나 와인딩 미리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셔서요. 자, 여기도 32mm. 자, 싹 수분 건조 하시고요. 네, 이렇게 하시면 빌드펌에서도 예쁘고요. 네, 자, 32mm. 페이스 라인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살짝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쪽은 우측이에요. 네, 우측에 사이드 먼저 했습니다. 예, 좌측으로 왼쪽 파트에 예, 브렛나루 자, 22mm로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너무 쉽죠? 너무 예쁘게 잘할 수 있어요. 일부러 우리가 뭐 볼륨 매직기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억지로 텐션을 잡아서 하는 것보다 피카에 예, 32mm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와요. 자연스럽게. 네. 자, 그냥 와인딩 쑥쑥쑥. 너무 편하죠? 네. 피카에 우리 고객님이 지금 기계가 탐난다 하시네요. 이러면 아니 되옵니다. 얘는 어차피 집에서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니, 할 수 있어요. 드라이로. 네. 자, 이렇게 해서 와인딩. 네,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세 파팅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좌측, 우측, 백파트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측으로 먼저 네, 우측 파트입니다. 우측 파트도 두 판넬로 나눌게요. 이렇게 두 판넬로 나눠서 자 32mm로 와인딩을 할 건데요. 수분 조절을 위해서 케라틴 폴리를 분사를 하겠습니다. 수분 조절도 되고요. 컬도 강하게, 컬력이 강하게 나와요. 이렇게 균일한 리지를 얻을 수도 있죠. 자, 32mm. 네, 천천히 해서 수분을 이렇게 건조시켜 주세요. 그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네,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네, 수분이 건조가 되면 네, 와인딩 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그러니까 첫 뜸은 아니에요. 자, 이 상태에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층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길게 사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해서 와인딩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네, 2초씩 뜸을 들이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러브 안으로 다 들어갔어요. 글러브 안으로 다 들어가면 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시컬 펌을 할 건데 약간 S컬도 아니고 C컬도 아닌 중간이에요. 네 중간으로 할 거라 네 자 이렇게 하시고 잡으신 다음에 돌돌돌 두 바퀴 32mm로 하고 있습니다. 네, 32mm로 네, 제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예, 와인딩. 자, 이렇게 해서 내 앞으로 놓으신 다음에 빼고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판넬도 자, 이렇게 해서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쫙 잡으신 다음에 네,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 정도겠죠. 네, 요 정도에서 네. 잡아주세요.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한 뜸 정도 뜸이 날아가면, 네, 이렇게. 천천히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어때요? 네, 이렇게 살살 돌려주세요. 32mm가 나와요. 자꾸 그러시는데요. 나와요. 네. 피카에 32mm 놓으신 다음에 자 연예인 덮개입니다.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시면 어떤 굵기에 웨이브라도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네 두 바퀴 자 한번 싹 가려주세요. 또 잡으시고 두 바퀴 네 자 저는요 이 덮개 아이롱하고 피카의 이 아이롱을 만나면서 예, 봉이 기니까 쉽게 할 수 있어요. 예. 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네. 자, 내 앞으로 살짝 놨다가 놓으세요. 빼겠습니다. 네. 두 개로 했어요. 예. 좌측. 네. 좌측 파트입니다. 좌측 파트도 판넬 두 판넬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이롱,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쉽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도 수분 조절을 위해서 케라틴 폴리를 분사하겠습니다. 네. 물로 분사를 하시는 것보다요. 그러면 수분 폭발이 일어나서 머리가 또 이렇게 경화가 돼요. 근데 네, 이 폴리를 분사를 하셔서 하시면 네. 컬도 웨이브도 강하게 걸리고 예, 또 모발도 보호가 되고 단백질도 또 녹아서 모발 속에 들어가니까 건강해지겠죠. 네. 폴리 분사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채뜸 없이 천천히 돌려주세요. 네. 자, 천천히 이 상태에서, 네. 덮개 아이롱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주시고요.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네 자
바퀴 돌렸어요. 놓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수분 건조하신 다음에 자, 32mm로 와인딩 하고 있습니다. 자, 내 앞으로 살짝 당겼다 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네, 좌측 파트 두 번째 판넬입니다. 자, 수분 건조 한번 하시고요. 빗을 네, 딱 아이롱하고 붙여주세요.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네, 한 뜸만 날려가면 네, 머리카락하고 빗 사이로 머리카락이 숑숑숑 하고 올라와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세요. 자, 피카는 봉이 기니까 또 빨리 와인딩이 끝나요. 그러니까 조금 릴렉스한 마음으로 천천히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제로 돌리시면 예, 머리카락도 잘 안 나오고 안 빠져나오고 또 어때요? 아이롱도 휘어지고 그래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덮개 아이롱 있잖아요. 이 연예인 펌기 너무너무 좋아요. 네. 자, 윤기 올라오죠? 다시 한번 잡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네, 우리, 샵의 효자 매뉴얼입니다. 네, 잡으시고,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봉이 기니까 그 면적을 이용해서 빨리 수분이 날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롱에서 모발이 어느 정도 건조가 되고 나면 얘가 이렇게 똑 떨어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때까지 이렇게 펼쳐서 수분이 빨리 건조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놀죠? 네. 자, 이러면 내 앞으로 살짝 당겼다 놓으세요.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백파트 첫 번째 판넬입니다. 네, 수분 한번 끝까지. 네, 이렇게 해주시고. 자, 여기서 와인딩. 자, 여기서 좀 기다려주세요. 빗하고 아이롱하고 딱 붙이신 상태에서 좀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수분이 이 부분이 수분이 건조가 되면 머리카락이 톡톡톡하고 잘 튀어 올라와요. 네, 자, 이렇게 잘 올라오죠? 네, 이 상태에서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려주시고요. 자, 잡으신 다음에 예, 얘만 돌려주시는 거예요. 두 번. 그 다음에 살짝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 번, 두 번. 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제 펼쳐주시는 거예요. 네. 자, 네, 이렇게 해서 아이롱에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수분이 건조되면서 완전 건조되게 놓을 수 있게. 그 다음에 이제 다 건조됐거든요.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로 네, 백파트 두 번째 판넬입니다. 자, 수분 한번 이렇게 살짝 건조해 주시고요. 네, 32mm로 지금 와인딩 하고 있는데요. 네,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32mm입니다. 네, 자, 럭셔리하게 나오라고 주문을 걸어야 되겠죠. 머만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원장님들도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예. 요즘은 예, 약도 쉽게 저희들이 모발 진단을 하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미친 연화로 해서 하시면 이렇게 네. 자, 쉽게 연화도 봐지고요. 네. 자, 이렇게 한번 잡을까요? 그 다음에 와인딩이 너무 쉽다 보니까 예, 아이롱을 펌을 하시면서 시간 오래 걸린다는 거는 옛말이에요. 예. 또 경쟁력에서 저희가 져요. 그래서 빨리 하고 그리고 결과치도 굉장히 좋아야 되겠죠. 네, 럭셔리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네, 이렇게 놓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내 앞으로 살짝 당겼다 놓으세요.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판넬 백파팅 세 번째 판넬입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똑같아요.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이 머리가요 지금 손상이 많았던 모발인데 네, 괜찮아졌어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네, 한 바퀴, 두 바퀴. 자, 싹 다리면서 보시는 거예요. 윤기도를. 그 다음에, 네,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그래서 싹 다리시고. 네. 자, 덮개 아이로우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네. 자, 봉도 기니까, 네. 세판넬로 해서 벌써 다 32mm 그래서 와인딩 됐습니다. 자, 이게 세 번째 판넬이거든요. 자, 이렇게 하시고, 네. 자, 이제 마지막 판넬로 백바튼 네 번째 마지막 판넬입니다.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려 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끝이 톡톡톡 하고 올라오죠? 네. 자. 자, 끝이 다 올라왔습니다. 자, 손잡이를 이렇게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덮개 아이롱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잡으신 다음에 돌돌돌. 두 바퀴. 됐죠? 살짝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잡으시고. 누우신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수분이 건조되도록, 예, 봉이 길잖아요. 피카 거는 32mm예요. 긴 상태에서, 네, 이렇게 펼쳐주세요. 짧은 거에서는 이렇게 펼치는 게 힘들어요. 근데 얘는 기니까, 네, 그리고 벌써 다, 예, 놀아요. 이렇게 벌써 수분이 다 건조돼서. 그러면, 자, 됐습니다. 내 앞으로 살짝 당겼다 놓으세요. 그래서 쭉 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중화 후에 단백질 샴푸로 샴푸한 다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타올로 물기만 제거했거든요. 32mm예요. 굉장히 탄력 있게 잘 나왔죠. 네, 32mm로 제가 와인딩 했고요. 또 앞에 보시면 사이드뱅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예쁘게 컬을 잡아놨어요. 예쁘죠? 완전 건조하고 다시. 네, 따뜻한 바람, 찬바람 교차해서 제가 지금 와인딩 완전 건조하고 있어요. 네, 자, 여기도 이렇게 잡으시면 와인딩 하실 때 그 건조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뜨거운 바람, 찬바람 교차해서 거의 다 한 90% 정도? 예, 이번에는 80%가 아니라 한 90% 정도 제가 건조했어요. 오,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예, 32mm예요. 자, 어때요? 우리가 바라는 그 로망, 드라이한 것 같은 펌. 어때요? 32mm입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나오죠? 예, 너무 잘 나왔어요. 예, 한번 이렇게 쭉 보여주시겠어요? 네. 예. 드라이한 듯한 펌. 32mm. 여신 펌이죠? 네. 요렇게 하고, 예쁘게 사진 또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